두 사람의 열애설 보도에 대해 처음에는 강력하게 부인했지만 다시 6일 만에 열애를 인정하며 공식적으로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열애설이 보도됐던 그분과 좋은 만남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한채연 씨, 차세태 씨, 둘이 분이 아주 행복하게 잘 만나시기를 응원합니다. 정말 화이팅! 지금 가도 노선이래. 노선이래. 갑작스러운 5월 결혼 발표 소식에 임신이 아니냐는 추측도 있었지만 한채연은 속도 위반은 절대 아니라며 입장을 밝혔는데요. 한채연이 이제 퇴근하고 왔을 때 샤워하고 문 뜯다가 왔어? 문을 열어주는 건데 나 지금 샤워하고 왔어. 머리 이렇게 말려주고. 한채연은 오는 5월 가족 지인들과 함께 조용히 결혼식을 올릴 예정입니다. 뜨거운 사람들 1위는 수지 이동욱. 지난해 11월 한류스타 이민호와 공개열애 3년 만에 결별한 수지. 올해 2월에는 재결합설이 돌기도 했는데요. 재결합설이 나온 지 한 달 만에 새로운 연인을 만났다고 합니다. 자, 그 상대는 바로 저승이 이동욱이었는데요. 내가 먼저 좋아했어요. 내 진심입니다. 최근 지인의 소개로 만난 두 사람은 청담동 데이트 현장이 목격되면서 열애설이 불거졌는데요. 열애 추측 보도 한 시간 만에 흔한 파파라치 컷 한 장 없이 초고속으로 열애를 인정했습니다. 한 매체는 측근의 말을 빌려 두 사람은 한두 차례 만난 사이였지만 갑작스런 열애설에 서로 호감을 갖고 있어서 공식 열애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동욱은 지난해 드라마 도깨비에서 저승사자 역을 맡아 저승으로 불리면서 제2의 전성기를 맞았는데요. 아시아 7개국에서 팬미팅을 하며 신한류스타로 급부상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 수지와 신한류스타 이동욱의 만남은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전역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13살 차 톱스타 커플의 인연은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동욱이 MC를 맡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수지가 이상형을 이동욱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럼 누구예요? 지금이요? 네. 지금 이 순간은요? 아, 저는... 저요? 네. 이동욱. 참 진정성 있게 했거든요. 6년 만에 현실 연인이 된 한류 스타 커플, 쿨하고 당당한 열애 인정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